지난해 6월까지 23년 동안 해양경찰로 쭉 일해온 박모 전 총경. 사표를 낸 지 불과 네 달 만에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습니다. 박 씨는 2005년 오고돈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측근입니다. 총 7명 중에서 시장과 부산도시공사 추천 인사가 모두 4명으로 과반을 넘는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전 총경을 포함해 2명을 상임감사 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했고 시장은 이들 중 박 전 총경을 최종 임명했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로 임명되려면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규칙을 보면 총경은 4급 상당에 해당합니다. 해경이나 경찰이나 총경은 총경이고요. 같은 총경이고 일반직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4급 상당에 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추천위원들이 자격 조건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총경 정도 되면 지도력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관장도 했고 그런 자격이 된다. 박 감사가 한해 예산이 1조 2천억 원, 자산이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도시공사 감사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입니다. 박 감사는 2010년 경남의 한 해양경찰서 서장 시절 부하 직원한테서 휴가 비조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1계급 강등이란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2심 판결문입니다.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즉 박 감사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때렸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추천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박 감사 본인도 숨겼습니다. 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됐을 뿐더러 해당 당사자는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공사 감사의 비사실과 어떤 청렴의 문제가 있는 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격이야 어찌됐든 박 씨를 무조건 감사에 앉히기 위해 부산시와 일부 임원추천위원들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감사 본인은 분명 과오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공사 감사직에 결격 사유가 될 만큼 중대 과오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